자, 뭔가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차에서만 하면 또 차주가 서운하다고 할까봐 저쪽 차로 가죠. 똑같은 차니까. 그죠, 심표진님? 네. 가시죠. 와우, 역시 오늘 또 폭염입니다. 우리 신PD님이 죽었다고 다 촬영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다시 촬영하자.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촬영.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대의 차량 동시에 출고하는데 두 대 차량 모두 동일합니다. 차량 스펙 동일하고 실내 리폼도 동일한데 왜냐? 두 분이 아주 절친한 고향 친구분이시랍니다. 그래서 동시 계약하고 동시에 출고 대기 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은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 차부터 가겠습니다. 이쪽 차량. 자, 제가 좀 미안한데 신피님한테 안으로 들어가면은 와우,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천국과 지옥. 즉 여름에는 정말이지 에어컨 있는 차량이 천국이죠. 맞죠? 신피디님. 네. 그리고 본 차량 스타뱅크 없는 거 보니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앞으로는 프로옵션만 취급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내가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살 수 없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새들 브라운 컬러의 일렬의 드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뭐죠? 이것이? 네온컵. 그렇죠. 이렇게 더울 때 네온컵도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겨울에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있고 글로벤에서 B2B로 부품 공급하니 이렇게 카니발 튜닝 업체들 빨리 연락 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네온컵을 넣어.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그리고 상부에는 콜롬비아 신발. 시원합니다. 자, 1열 쪽은 뭐 매일매일 봤으니까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열 쪽 역시 한번 비춰주시죠. 2열 쪽은 이렇게 아래쪽에 스위블링, 일명 회전시트라고 그러죠. 회전시트가 되어 있는데 정말 아트원 회전시트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신피님 뭔지 아십니까? 네, 뭐요? 레바.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릴까? 네, 보여드려도 돼요. 아, 그래요? 보여주십니다. 아, 나 참. 나 신피님이 짱이라니까. 자, 이렇게 회전. 그 다음에 회전할 때는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네, 문을 열어준 상태에서 레바. 간단하게 돌려서 부드럽게 신PD가 나를 일을 시키네. 네, 이 상태에서 레바가 이렇게 앞뒤죠? 그죠? 앞뒤 이동, 그 다음에 좌우 이동. 네. 네, 다시 회전. 회전 아주 간단하죠. 이거 뭐 이렇게 부드럽고 정말 아트온 회전 시트는 대박. 물론 특허 출원 중입니다만은 순정 시트보다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에 뭐 지저분한 거 없어요. 왜? 한 레바로 하니까. 그죠? 근데 회전 시트가 왜 인기가 있느냐? 바로 전동 침대 시트. 맞죠? 네. 네,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에 이렇게 쫙 전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키가 아무리 크신 분도 2열과 이렇게 붙여주면은 뭐 2m 이상 뭐 충분합니다. 그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침대로 쓸 때, 즉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있으면은 차실을 이렇게 넓혀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완벽한 수평. 정말이지 아트원 황제 시트 완벽하다는 거 수평계 갖다 놔야 됩니다. 진짜 완벽하지 않으면 잠자리 개운하지 않다는 거 신피님도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열선도 내재가 되어 있고 팔걸이 빼서 베개로 사용할 수가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도 발표를 했죠. 네. 자, 이렇게 6인승일 경우에는 굳이 릴렉션 시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황제 차박 4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6인승일 경우에는 기존 전동 침대 시트 훌륭하다는 거. 하늘에는 비행기가 세게 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싶어있네. 자, 앞차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요트 바닥에 빠졌는데. 그죠?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또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가시죠. 자, 후미 쪽에서 잠깐 비춰봅니다.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바깥으로 돌체를 되고 이렇게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쳐지면은 안쪽에 거실 공간이 훨씬 더 넓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자, 왼쪽 비춰주시죠. 똑같은 차입니다. 똑같은 튜닝한 거고, 싱킹 공간, 트렁크 공간에 이렇게 전기장치가 없이 기아 지부품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장치 여부는 선택이죠.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움직이지 않고 뒤쪽에 넓은 공간,
후석 쪽에 짐을, 캠핑 장비들을 많이 실을 수가 있는 넓은 공간 확보는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그 상부에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당연하죠. 예. 그리고 자, 나머지는 너무 더우니까 안으로 도망갈래.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한 차만 비추면 또 친구분들끼리 싸울까봐 이 차도 비춰주셔야죠, 신피디님.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조석 쪽에서 봤는데요. 앞쪽의 디자인 너무너무 날렵하죠. 주행시에 보면 더 예쁘고요. 후속의 보조 제동등도 자주 설명을 드렸고, 상부에 이렇게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이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필 반사, 사이드 스텝 외장 쪽에 당연하고, 전후 바디키도 다 했네요. 네, 나름 예쁘게 꾸몄고, 제가 콜롬비아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안쪽에 사이드 밟고 딱 들어가면은. 자, 본 차량. 물론 당연히 이렇게 뒤보기는 아까 앞차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앞보기. 즉, 전동 침대 시트에서 침대 기능만 있다고 하면은 좀 서운하죠. 가성비 떨어지죠. 그래서 본 오늘은 또 나름, 자, 의전시도 럭셔리한 7천, 8천, 9천 하는 전동 시트 뭐 있지만, 부럽지 않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심피니 뭔지 알아요? 보여주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전동 침대 시트에 롱레일 딱 올려져 있는데, 레버를 딱 당기고 앞으로 밀어주고, 2열 회전 시트가 딱 붙여주고, 발은 어디로 가죠? 바로 여기로 올라가면 되죠. 여기로 가면은. 제 키가 173이라고 이제 신체 조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발을 쭉, 뭐 마이바흐 저리 가라 그래. 어쨌든 뭐 전동 시트 큰 거, 뭐 럭셔리한 거, 비싼 거 굳이 없어도 이렇게 네 명이 운전할 때는 양쪽에 이렇게 다리를 펴고, 키가 더 작은 분들은 뭐 앞으로 당기면 되고, 키가 크신 분들은 뒤로 밀면 되죠. 그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뭐 안전벨트 3점씩 딱 메고, 뭐 등판 각도 조절 딱 되고, 그죠? 엄기사 갑시다.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충분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나름 릴렉션 시트, 즉 방석과 등판이 그대로 올라가는 릴렉션 시트도 발표를 했는데, 릴렉션 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4인승에 저 좋을 것 같아요. 6인승 이렇게 해도 충분히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죠? 상부 쪽 설명해야 된다, 심피디님. 너무너무 행복해. 이 팰리세이드 송풍구가 바람이 바로 얼굴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직풍, 그리고 좀 지나서 추워지면은 이렇게 팰리세이드 확산형, 그죠? 네 개의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아톤의 에어덕트 구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타 업체에 뭐 이렇게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더운데 시원한 게 최고죠, 그죠? 차 안이 최고입니다. 밖과 안쪽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도 설명 또 해야죠.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멋진 아톤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 가능하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 이 차는 전기장치가 없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소 3시간. 왜냐? 인산철 배터리 30A,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자 특징.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비춰주시죠. 뭐 늘 강조하지만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딱딱딱 잡소리 안 나고 샤무드, 그리고 센타미 사주의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모두 비교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아마 본 차량인지 저 차량인지 모르지만, 두 분 중에 이렇게 고향 친구분이 동시에 뽑았는데 같이 놀러 다니신다고.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 차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대전의 갈마동에 바다 양푼이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 양푼이 동태탕, 정확하게. 자, 이렇게 사진도 올려드립니다만은, 대전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 더운 여름날에 2열 7열 양푼이 동태탕 시원하게 소주 한잔 하면 어떨까 사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고객분들 원하시면은 광고도 해드립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때요? 뭐 상관없잖아요. 우리 고객 찬데, 그죠? 네,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대 똑같은 차량, 똑같은 튜닝 용품. 왜냐? 고향 친구분, 친한 친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도킹을 해서 뭐 놀 수도 있고 차박 캠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어떠신가요? 이렇게 상상하신. 아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DC 해주는 건 없습니다. 두 대 동시에 좀 해줘야 되는데, 심피디님. 앞으로 계약 시에 이렇게 두 대 동시에 하면은 뭔가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잔소리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그리고 하이루프, 이 정도로 가성비
있는 차 아마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펠리세드 GV80, 뭐 아이오닉 6, 뭐 여러 차종들이 있지만 정말 이제 패밀리카, 데일리카, 그리고 황제 차박 캠핑카로서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만한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최소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품에 안길 수 있죠, 심피디님? 네. 네. 얼마나 더우면 제 얼굴에 지금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아, 좀 떨어졌구나. 줄여놨구나. 유튜브 하느라, 그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산세 점점 심해지는데 건강이 최고죠.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더운데 손까지 타면서 카메라 잡아주는 심피디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